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달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가왕전에서 가수 마이진과 마코토가 선보인 무대 비와 당신이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이 무대 영상은 공개된 지 한 달 만에 2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마이진과 마코토는 비와 당신이라는 곡을 통해 환상적인 듀엣을 선보였다. 두 가수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고 이들의 화음은 마치 한 몸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특히 마이진의 깊은 감성과 마코토의 섬세한 표현력이 더해져 무대의 완성도를 높였다. 도쿄에서 열린 한일가왕전은 한일 양국의 최고 가수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대규모 음악 행사이다. 이번 대회는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마이진과 마코토의 무대는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순간 중 하나였다. 비와 당신 무대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자마자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통해 두 가수의 완벽한 호흡과 무대 매너를 칭찬하며 이들의 다음 무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여러 음악 평론가들도 이 무대를 두고 이번 한일가왕전 위 하이라이트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무대 영상이 한 달 만에 200만 조회수를 돌파한 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마이진과 마코토의 인기를 입증하는 동시에 한일가왕전이 얼마나 성공적인 행사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또한 이번 무대를 통해 두 가수는 한일 양국의 팬들에게 더욱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다. 많은 팬들이 마이진과 마코토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번 비와 당신 무대의 성공을 발판으로 두 가수가 더욱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팬들은 다음 무대도 기대된다. 마이진과 마코토의 새로운 곡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 마이진과 마코토의 비와 당신 무대는 한일가왕전 위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200만 조회수 돌파라는 성과는 두 가수의 노력과 실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앞으로도 이들의 멋진 무대를 기대하며 더 많은 성공을 기원한다. 최근 비와 당신 무대 영상의 조회수 분석 결과 일본 관객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팬들이 한국 전통음악과 가수 마이진에 대해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일본 관객들의 사랑은 단순히 조회수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한일가왕전에서 마이진과 마코토의 무대 이후 일본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여러 음악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의 전통음악을 소개하는 게시글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마이진이 공연에서 선보인 전통적인 음악 스타일과 그의 독특한 음색이 일본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이진은 이전부터 일본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어왔지만 이번 비와 당신 무대를 통해 그의 인기는 더욱 확고해졌다. 일본 팬들은 그의 무대를 통해 감동을 받고 그의 음악적 재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여러 팬들은 마이진의 음악은 마음을 울린다. 그의 목소리는 정말 특별하다. 라는 댓글을 남기며 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번 한일가왕전은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 한일 양국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이진과 마코토의 무대는 두 나라 팬들 간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켰고 특히 일본 팬들에게 한국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국 간의 문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마이진은 일본 팬들의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향후 일본에서의 활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일본 팬들을 위한 특별 콘서트를 준비 중이며 일본어 버전의 앨범 발매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일본 팬들에게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마이진의 음악을 더욱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비와 당신 무대 영상의 200만 조회수 돌파는 마이진과 마코토의 뛰어난 공연 덕분이며 특히 일본 팬들의 뜨거운 사랑이 큰 역할을 했다. 일본 팬들은 한국 전통음악과 마이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을 통해 더욱 많은 감동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진의 향후 활동이 더욱 기대되며 그의 음악이 한일 양국 팬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사랑받기를 바란다. 마코토는 비와 당신 무대 영상이 200만 조회수를 돌파한 것에 대해 깊은 감동과 기쁨을 느끼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의 무대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마이진과 함께한 무대는 제게도 특별한 추억이 되었어요. 라며 소감을 전했다. 마쿠토는 이번 공연이 그녀의 음악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쿠토는 마이진과 함께 무대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 그녀는 마이진은 정말 뛰어난 가수입니다. 그의 음악적 감각과 표현력은 놀라울 정도로 뛰어납니다. 함께 무대에 서면서 저 역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라며 마이진을 칭찬했다. 하지만 마쿠토는 관객들의 반응이 마이진에게 더 집중된 것에 대해 살짝 질투를 느끼기도 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녀는 조금은 질투가 났지만 마이진의 실력과 매력을 보면 그럴만하다고 생각해요. 라며 웃음을 지었다. 마쿠토는 마이진의 미래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녀는 마이진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마음을 울리고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라며 그의 무한한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마쿠토는 마이진이 앞으로도 많은 무대에서 팬들과 소통하며 더욱 큰 성장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이진과 마쿠토가 최근 한일 톱10 쇼에 출연하여 팬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일 양국의 최고 가수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무대로 마이진과 마쿠토는 이번에도 멋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팬들은 마이진과 마쿠토의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마이진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마쿠토와 마이진의 듀엣을 다시 볼 수 있다니 정말 기대됩니다. 라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 팬들은 두 가수의 조화로운 무대와 특별한 케미스트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한일 톱10쇼에서는 마이진과 마쿠토가 새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두 가수는 이번에도 환상적인 듀엣을 통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마이진은 이번 무대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팬 여러분께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며 각오를 다졌다. 마쿠토 역시 마이진과 함께하는 무대는 언제나 특별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라며 팬들의 응원을 부탁했다. 한일 톱10쇼는 한일 가수들이 서로의 음악을 통해 교류하는 자리로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음악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다. 마이진과 마쿠토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특히 마이진은 한국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마쿠토는 일본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선보이며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마이진과 마쿠토는 이번 프로그램 출연을 시작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마이진은 새 앨범 발매와 함께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할 계획이며 마쿠토는 솔로 콘서트를 준비 중이다. 두 가수는 앞으로도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더욱 많은 무대에서 팬들과 만날 것을 약속했다. 마이진과 마쿠토의 한일 톱10쇼 출연은 많은 이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고 있다. 두 가수의 멋진 무대와 음악적 교류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앞으로도 마이진과 마쿠토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며 이들의 무대가 한일 양국 팬들 사이에서 더욱 큰 사랑을 받기를 바란다. 청취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